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한없으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오늘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신 생명호흡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며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하심 앞에 고개를 숙이고 마음을 낮춰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에 주의 성령께서 친히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영혼에 밝은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며 저희들의 영혼에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영혼이 강건하여져서 오늘 하루도 힘있게 주신 생명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 모든 것 맡기고 의지합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3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편 33편은 많은 찬양 사역자들에게 교과서와도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33편 3절 말씀은 찬양 사역자들이 아마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또 들은 말씀일 것입니다. 워십 캠프나 찬양 세미나나 예배 학교 같은 곳에서 찬양과 예배에 대해서 가르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죠.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이 구절이 옛날 성경에는 이 뒷부분을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공교히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자면 play skillfully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은 아름답게 혹은 올바르게 잘 어우러지게 그렇게 찬양하라는 그런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흔히 교회에서는 찬양을 은혜로 하는 거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틀리고 서툴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기교나 능숙함보다는 그 마음의 중심만 올바로 잡혀있으면 된다. 이렇게들 흔히들 이야기합니다만은 오늘 20편 기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냥저냥 은혜로 좋게 좋게 넘어가라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찬양을 위해서 열심히 골방에서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함으로써 완전히 숙달된 솜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능숙하게 연주하면서 찬양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반드시 우리들의 어떤 기교만을 보시는 하나님은 아니시겠지만 성경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찬양하는 이들에게 열심히 아름답게 스킬풀하게 그렇게 찬양하라는 도전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많은 찬양사역자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많은 찬양사역자들이 마음에 새겨놓는 슬로건처럼 그렇게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외에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직한 의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문에 보면 이 즐거워한다 라는 것이 그저 빙긋 미소 짓는 정도의 그런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기쁨에 겨워서 cry out 하는 것, 소리치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레위기 9장에서도 이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 레위기 9장을 보면은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가 보다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 레위기 9장은 아론이 처음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면서 말하자면 제사장으로서의 취임식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론이 모든 희생제물을 다 드리고서 모세와 함께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들을 대제사장으로서 처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인지 땅에서 솟아난 것인지 갑자기 불이 터져나와서 제단을 확 불사른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여서 소리를 지르면서 엎드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소리 질렀다라는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 1절에서 즐거워하라라고 번역된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그저 엄숙하게 기품 있는 모습으로 찬송가를 부르는 것을 그런 엄숙한 분위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이 시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 앞에 두렵고 떨리는 격렬한 감동으로 소리 지르면서 외치는 그런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격렬한 감동으로, 격렬한 감정으로 소리질러 외쳐 부르는 기쁨의 찬양.
그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가장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 개신교는 1600년대 이후로부터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에게 교리를 가르치면서 이 질문을 가장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우리들이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때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요. 그런데 존 파이버 목사님은 이두 가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결코 다른 것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서로 다른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두 개가 서로 사실은 같은 한 가지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함으로써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glorify 할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기뻐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기독교 희락주의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즉, 기독교의 본질은 기쁨에 있고 자신은 바로 그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회심을 하고 기독교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기뻐하지 않던 삶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삶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회심하였다라는 것이고 기독교인으로서 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나 습관적인 찬양에 익숙해지기 쉬운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듯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정말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정말로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분을 향한 기쁨이 예배를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설교와 기도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습니까?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얼굴에, 우리들의 감정에 그런 기쁨들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들의 찬양은 결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그런 종류의 찬양이 아닌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찬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대개의 경우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때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가져다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잘 되게 해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뒤집어서 생각하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잘 되게 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핍박받던 그 초대교회 교인들은 하나님 때문에 이웃들이나 친척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하나님 때문에 가족과 자기 스스로의 목숨을 잃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것이
또 우리들에게 복을 가져다 주신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종교의 신이고 다른 우상들이었다면 우리는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들이, 다른 우상이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고 우리들에게 복을 준다면 우리는 서슴없이 그 다른 신들과 우상을 쫓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그분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말씀이 늘 의롭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정말로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에 그분의 인자하심이 충만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분이 정말 말씀으로 온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주셨,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주관적인 어떤 감정 때문과는 상관없습니다. 그저 객관적인 사실로서의, 객관적인 진리로서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건 마치 어린아이가 나는 우리 아빠를 참 사랑하는데 그건 우리 아빠가 매일 퇴근길에 나에게 맛있는 치킨을 사다 주기 때문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우리 아빠를 사랑하는 건 아빠가 나에게 치킨을 사다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아빠가 우리 아빠이기 때문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안 사다 주셔도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상관없이 그분이 우리 아빠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 역시 그분께서는 우리들에게 늘 좋은 것을 가져다 주시고 우리에게 늘 복을 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송합니다.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들 크리스찬들이 우리들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들 안에 계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시는 그 하나님 때문이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상황이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우리들이 얼마나 부자이고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고 우리들의 가정이 얼마나 복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본 사람은 그분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는 우리가 그러한 기쁨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바라보면서, 이 거리를 바라보면서, 이온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죄와 악으로 가득하고 엉망진창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 이 세상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최종적인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나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지금 나에게 어떤 걱정거리와 고민이 있든지, 그런 거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 때문에, 우리들 마음속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크리스찬들의 기쁨의 비밀입니다. 우리들의 영혼 안에 깊숙이 감추어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크리스찬들의 기쁨의 비밀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이 이 시편 기자와 같은 찬송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참으로 정직하고 진실하시며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심령에 기쁨과 즐거움이 끊이지 않는 소망이 늘 솟아납니다.
저희들의 이 기쁨이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겨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염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되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십자가에서 드러나신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건드리지도 못하고 빼앗아갈 수도 없는 그 기쁨으로 저희들의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저희들의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을 맡겨드리고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